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8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오늘 말씀은 지나간 역사설로만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교훈은 될지언정 영적인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양식은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과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었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이해하고 깨우침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게 될 때에 비로소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은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과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말라기까지 수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에 관하여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아,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 다니엘서에 숨겨져 있는 예언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작정된 모략의 섭리로서 세상 끝날까지 간수되고 보관되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니엘서의 말씀이 지나간 역사설인 것 같지만 역사설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사람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교만하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악으로서 세상을 치리하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신상의 꿈을 주었고 그 신상의 꿈을 세상에서 능히 아무라도 해석할 자가 없었으나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땅 가운데 있는 큰 나무 하나를 보았는데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 구루터기를 철과 노줄로 묶고 그것이 청초 가운데 들짐승들이 왕래하는 이상하고 신비로운 꿈을 꾸었을 때도 다니엘은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땅 가운데 있는 그 크고 대단한 나무는 바로 왕이로소이다. 그리고 그큰 나무의 많은 열매들을 백성들이 와서 먹는다는 것은 왕이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너무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에 큰 나무가 잘림같이 왕의 권세가 잘림을 당하고 일곱 대가 지나도록 청초 가운데서 철과 노줄로 묶여서 짐승들과 더불어 있게 되는 것은 왕이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짐승처럼 머리를 깎지 않고 손톱, 발톱은 독수리 발톱같이 생겨서 저주받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아주 적중했으며 그 예언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소처럼 들에서 풀을 먹으며 몸이 이스레졌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았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미친 세월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하늘의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어 귀인 1,000명을 모아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수많은 기생들과 더불어 춤을 추며 금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거룩한 도구를 가져다가 술을 따라서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왕의 앞 맞은편의 벽에 손가락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이에 왕은 그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랐을 뿐 아니라 잔치를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덜덜덜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글씨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신필이 되어서 벨사살 왕의 신명을 두들겼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무릎과 무릎이 부딪히며 떨었고 온몸이 덜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음성으로 저기 저것 좀 보아라 하니 잔치상에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벽을 보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상한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기절초풍할 노릇입니까? 글씨가 다 쓰여지더니 손가락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징조인지 물을 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꽉 막혀서 해결할 길이 없을 때 벽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 왕인 벨사살 왕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벽에 부딪히지 말아야 하는데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오늘날 교계는 어지러운 이 세상을 치료할 말씀이 없으므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길이 전혀 없는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마치 벨사살 왕이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잔치를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계시적인 예언의 말씀을 알 수 없는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총명이 있어서 벽에 손가락으로 쓰여진 글씨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벨사살 왕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누가 저 벽의 글씨를 해석하겠는가? 만약 해석하는 자가 나타난다면 내가 금사슬로 목에 두르게 하고 아주 화려하고 위대한 왕의 옷을 입히며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게 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치리자는커녕 첫째 치리자를 삼는다고 할지라도 그 벽의 글씨를 해석할 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수들과 철학자들과 바벨론 도성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에게 저 벽의 글씨 좀 해석하라 하여도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하기를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왕의 부친 시대에 부친이 큰 신상 꿈을 꾸었을 때도 해석하여 주었고 큰 나무 하나가 이 세상 중앙에 서 있는 꿈을 꾸었을 때도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를 부르게 되면 해석할 것입니다. 이에 왕은 다니엘을 불렀고 불려온 다니엘에게
네가 저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게 되면 내 목에 금사슬을 두르게 하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을 것이며 많은 상금을 내리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시여 많은 상금과 그 좋은 것은 왕이 다 가지소서 저는 아무런 상금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벽에 쓰인 글씨는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상금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꾼 목자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져 부자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유명한 목자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나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선물은 왕이 다 가지소서. 그렇지만 제가 해석을 하리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숨겨져 있는 뜻을 시대적인 섭리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5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되길 오바르시니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온 나라의 박사들과 점쟁이들이 손가락으로 쓴 글씨를 읽으려고 하였으나 읽지 못하였고 다니엘이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메네메네 되길 오바르신이라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은 외형적으로 읽어주었기 때문에 읽어보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비유로 기록했으니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 메네는 무슨 뜻이고 대겔은 무슨 뜻이며 오바르시는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메네는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벨사살 왕이 왕 노릇을 할 연한이 정하여져 있었으며 정하여진 연한대로 왕 노릇을 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래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함락하여 온 백성을 포로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동안만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예언하였으므로 바벨론 왕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종들로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시대가 끝장이 났다는 것은 벨사살 시대는 오늘로써 끝이 났다. 즉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 말씀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저울로 시작해서 저울로 끝이 납니다. 저울을 보면 수평으로 된 저울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자격으로서 정해놓은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무게가 담겨있기 때문에 한쪽이 번쩍 들려 있는데 다른 쪽에 자기의 행하는 사명의 무게를 올려놓으면 무거울수록 내려가서 저울이 수평이 됩니다. 수평 이상의 무게를 유지할 때 그 자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취직을 해도 기준점이 있습니다. 학교는 나와야 되고 무슨 자격증을 갖춰야 되며 연령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고 신원보증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학교는 나왔으니까 무게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신원보증을 세우니 또 올라갑니다.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갖춘 자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자보다 더 무게가 있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 왕 벨사살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에 왕의 자격이 모자라는 자였습니다.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할 때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결혼 조우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는 계산하여 봅니다. 자신이 생각한 기준에 도달하면 합격이지만 도달하지 못한다면 저울에 달려서 모자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에 저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울에 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에 달려서 수평을 이루었을 때에 비로소 그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저울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전체가 저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도 말씀을 들어보니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군은 되어야 하겠는데 말씀이 여기는 만근쯤 되니까 아 천국 가고도 남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저울질해 보고 좋으니까 온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어느 차를 타고 가는 것이 교회를 빨리 가겠는가? 시간은 급한데 택시를 탈지 버스를 탈지 아니면 걸어갈지 택시 잡는 시간이 30분 걸리고 걸어가는 시간이 25분 걸린다. 그러면 걸어가는 것이 빠르구나. 그렇게 저울질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사귀는 것과 국가가 국가를 사귀는 것도 저울질하여 보고 유익이 있을 때에 서로 사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게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벼운 자는 어떠한 모임에도 쫓겨나고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갑니다. 벨사살 왕은 왕으로서 무게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그릇을 가져다가 기생들과 함께 술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쓸 때 메네메네 대겔 베레스라고 했습니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했습니까? 우바르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바르신이나 베레스는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성경의 비밀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우바르신이라고 했다가 베레스라고 살짝 바꿔 놓은 것은 혼동이 되어서 무엇인지 모르도록 한 것입니다. 베레스의 본래의 뜻은 나누어진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왕의 나라가 하룻밤에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지고 쪼개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근본적으로 왕의 나라가 끝장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매일 지각하고 이리저리 만나러 간다고 일하는 시간보다 빠지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또 아프다고 빠지고 결혼식 때문에 등 못 나온다면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이 탄로가 나면 회사의 직원으로서 자격이 없어 그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저울은 바로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는 줄로 믿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 바벨론이 망할 때에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메대와 바사에게 망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바벨론 역사가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이 세상 끝날에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심판으로 끝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세상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예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세상 끝날에 바벨론 멸망의 심판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끝날에 바벨론 심판을 앞서 그림자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메네메네 대겔 오바르신이라는 이 사건은 분명히 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인을 떼는 심판을 하실 때에 심판자가 저울을 들고 나타납니다. 심판자가 칼, 몽둥이가 아닌 저울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에 인을 뗀다는 것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이 떼어지면 떼어질수록 인의 도수가 높아지고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6장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심판자가 칼이나 몽둥이를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고 손에 저울을 들고 나왔습니다. 왜 저울을 들고 나왔을까요? 셋째 인의 심판은 기근으로서 죽게 하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 대로다 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하루 품삯이 밀 한 대 정도가 된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다면 다섯 식구인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어떻게 아이들 공부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으로 지상 최대 기근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을 저울에 달아봅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 가벼워서 저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2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변명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길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처음 듣는 말인데요 라고 말을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구나. 아이고 이놈아, 내가 잔치집에 갔다 오더니 무거웠던 내 신앙이 절반은 까먹고 가벼워졌구나.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저울은 물질의 무게를 달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물질이 아닌 우리 모든 자의 신앙의 무게를 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양심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신앙에 확신이 있고 양심상 거짓말이 없고 진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큰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작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거짓말하는 것이 큰 거짓말쟁이일까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짓말쟁이일까요? 그것은 큰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가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자는
가장 큰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해놓고 예배 마치고 가면서 잊고 집에 가서는 다 잊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명령을 실천하는 자,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약을 먹는 것, 공부 등 우리는 많은 약속을 스스로에게 하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관해서도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자가 가장 큰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 저울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면 한번 달아보십시오 하고 자신 만만하게 나온 사람이 있었으니 욥이었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을 성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1장 5절에서 6절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개울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언제 거짓말하고 양심에 가책받을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도 아내도 재산도 모든 것이 도망가는 신세 망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무슨 개울한 일이 있길래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는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나의 정직함을 하나님께 한번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를 공평한 저울에 한번 달아보십시오 라고 할 만한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해진 무게가 한쪽 저울에 들려있는데 자기 신앙의 무게가 있는 사람은 저울이 내려가 평형을 이룹니다. 어떤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껍질적인 신앙자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마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마음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룬다는 것은 저울에 달려서 온전함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는 여호와시요 그 경영을 이루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감찰하신다는 것은 저울에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헌신이란 몸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쳤으면 이젠 우리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나와야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원래 곡식이 나올 때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으로 나올 때 알곡 모양으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쭉정이로 앞뒤가 딱 붙어서 나오다가 살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서 통통하게 속이 차게 됩니다. 그런데 새가 와서 빨아먹으면 나중에는 완전히 쭉정이가 됩니다. 알맹이는 새가 빨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삭이 알곡으로 토실토실 익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벼가 잘 익어갈 때는
햇빛이 쨍쨍 내려쬐어서 아이고 더워라, 더워서 못 살겠네 이럴 정도가 되어야 곡식이 잘 익어갑니다. 빛이 내리쬐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설명한 것입니다. 햇빛이 쨍쨍 내려쬐어야 곡식이 잘 익어가는데 나무 그늘 밑에 있으면 익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그늘, 곧 나무 밑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익지 못한 곡식이 됩니다. 여물지 못한 쭉정이는 항상 물렁물렁하여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부족함을 보고 쫓아냈습니다. 왕 자리를 떠나게 하고 사무엘에게 너는 빨리 가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사울왕 앞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에서 3절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울에게 제사 지내러 간다고 말을 하고 사무엘을 다윗 집에 보냈습니다. 이새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어 이 나라의 왕을 삼으라고 하였는데 누가 뽑히겠느냐 하니까 큰아들 엘리압을 데리고 왔습니다. 엘리압을 보니 키가 크고 인물이 환하게 생겨 정말로 이런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면 정말 멋있겠다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는 내가 이미 버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보기에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외모를 보고 왕을 세우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하시니 그래서 다음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하여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아들이 왔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 모두 아니라고 하시니 사무엘이 다음 아들이 없는가? 들에서 양을 치는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이름은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는 키도 조그맣고 볼품이 없어 왕 감이 안 되는데 일곱이 다 불합격을 당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여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양치던 목자 다윗이 왔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합격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우침 받을 때에 부름을 받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심판하게 된 것입니까? 메네메네 대결 오바르신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할 것을 성경은 예언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악한 자들이 서로 자기들 동무들끼리 싸워서 전쟁에 망하게 하고 서로 죽이는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것은 어느 때에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다윗이 예언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2장 9절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평신도도 헛되고 위에 높은 제사장들도 거짓된다는 말씀입니다. 경하다는 것은 가볍다는 말입니다. 입김이 무게가 있습니까? 저울에 대고 입김을 불어보세요. 무게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입김보다 가벼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있는 자들이 되지 못하고 가벼운 자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마다 무게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무게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보석을 받아서 무게를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령 변화시켜 주시는 그날 여러분의 영혼을 저울에 달아 볼 때에 영혼의 무게와 육체의 무게가 동일하므로 호령 변화를 이루어 영생복락 지상낙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게 될 것이니 이러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전체에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의 무게를 가진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